제 개인적인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게 되든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게 될때제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닐까. 어디를 가면 꼭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남 자체에서 얻어지는 참 놀라운 복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큰 길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편 84편 5절에서는 시온을 향한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시온을 향하여 오르는 순례길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마음의 길이 있다는 거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 중에 그 하형록 목사님,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또 주일 예배 설교도 해 주셨는데, 그 하형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만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참 깊은 감동도 받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회사를 다시 시작할 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시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죠. 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할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분은 회사를 경영할 때 시편 31절을 잠언 31장을 가지고 그가 회사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원을 뽑을 때도 또 사원들 직원들을 교육 훈련할 때도 그는 항상 잠언 31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원리를 회사에 적용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P31이라고 잠언 31장이란 뜻이죠.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누군가 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서는 알 수가 없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내보면 그 마음에서 느껴져요. 아, 이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마음에. 오늘 이 시편 84편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갈망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속에 그 성전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갈망이 이 시편 84편에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10절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를 추적해 보면
아직도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장막입니다. 장막. 텐트죠. 왕궁도 있고 부잣집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주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왕궁, 악인의 왕궁보다도 자기에겐 더 좋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사모함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모함과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4절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와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길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침 일찍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기쁨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그 실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릴 때 집은 어디가 집이지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집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은 어디지요?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지금 시편 84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몸을. 그 점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성전은 이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목사님을 불러서 물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지를 묻기는 차마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말, 있다는 말인가? 그때
그 영국 여왕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어느 목사님이 여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왕이여,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소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지. 요한일서 5장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아직도 분명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전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아직도 애매한 사람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다고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제게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란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척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척하고 그렇게 넘겨버리고 말았지만 저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목사의 아들이었고 목사가 될 사람이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한 것은 제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 그때 제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때 붙들었어요.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됐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40년 전입니다. 40년. 그리고 지금 저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그런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를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랍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메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이 길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쌓아 올려서 거기다가 또 흙을 놓고 다지고 그래서 길이 만들어진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장도로 또는 고속도로 같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만든 길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에 있는 이 길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 같이 주시는 거라면 똑같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너무나 크고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은 있기는 있는데 그 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분도 있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렇게 다르지요? 그건 본인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길은 대로가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같기는 한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저 겨우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정도밖에는 모르겠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집에 가서 직장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속에 진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길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길이 있어도 가지 않으면 잡초에 다 덮여버려서 나중에는 길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도무지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뒤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정말 두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면 은근슬쩍 지어도 되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죄 짓는 일은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짓는 죄는 너무 쉽습니다. 한번 짓는 죄 때문에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존재는 내 속에서 더 희미해져 사라져버리고 죄의 길만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상도 못한 거죠. 벌써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불법을 한 번 저지르고 또 한 번 저지르고 또 한 번 저지르고
그러다가 더 이상 마음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야 비로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속히 끊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여러분 그거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뻔히 그게 길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자꾸 걸으면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아마 여러분은 당장 병원을 찾아갈 겁니다. 저를 좀 진찰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가야 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한 주간 지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았어요.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안 되니까요. 수도 없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주간 살고 보면은 읽지 않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런데 용서가 돼야 말하지요. 사랑이 돼야 말하지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길은 이 길이 분명하게 가야 될 길인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심각하잖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내 속에 길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실제로 사는 것은 다 전혀 다른 길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몸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올 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끝났다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청장년 성도 한 분이 상담을 해 오셨어요. 그 상담의 내용은 자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참 고민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너무 나쁜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매매도 하지 않고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려면 차라리 자유행위 정도쯤은 허락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목사님, 그게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자유행위가 죄냐 아니냐는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이야기예요. 핵심은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어떤 성적인 욕구가 강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할 수 없다면 자유행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예수님이 너무 작으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의식도 안 돼요. 존재감도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엄청 마음의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 못했어요. 그런 영화를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때의 제 실상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크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기쁨의 이유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갈등이 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25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담임자로 있을 때입니다. 부목사님들하고 기도회 할 때예요.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인 우리부터 거룩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25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구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가 진짜 믿어야 돼.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꼭불하셨어요. 25년 지나서 제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에게 시온의 대로가 생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뭐가 갈등이죠? 지난 월요일 서울대 개강 집회가 노천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생 대표가 나와서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음에도 마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왕따 될까 봐, 무시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염려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왜?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어요. 너무 작으신 분이에요. 조그만 유혹 앞에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크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니까. 어찌 그게 큰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시온의 대로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정말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크신 주님으로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원어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믿음에 순종하는 것, 그냥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례자가 겪는 일입니다. 순례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포기할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돌아갈까? 그만둘까? 여기서 그냥 살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비가 내려서 샘물이 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분은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은 순례의 길을 시작한 것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천국을 갈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갈 거야. 여러분이 정말 그걸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걸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디디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지나갈 때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이다, 부른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큰 교회 담임자가 성공한 목사 되고 싶었지 고생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 잘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목회가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진짜 원하는 것은 잘되는 거고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났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런 테스트를 주셨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을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옥토밭이 아니고 돌짝밭 사명을 주님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옥토밭 가고 싶지 돌짝밭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고백을 눈물로라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분이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편하게 되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울면서라도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대로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고 여겨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지만 아직도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3절 말씀에 제비와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성막에, 주님, 하나님의 성막에 거기에 제비와 참새가 집을 짓는 것을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노래했어요. 이유는 시편 기자 자기가 꼭 그 참새와 제비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나옵니다. 그는 모세를 대적한, 모세를 반역한 그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250명 무리를 작당을 해서 아주 모세를 작심을 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 고라에게 진노하셔서 땅을 갈라, 그 250명 몽땅 다 그 땅속에 생매장을 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라를 그렇게 처벌하셨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자기의 조상인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로 뽑힙니다. 찬양대로 뽑히고 성전 문지기로 뽑힙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분인지 자기도 알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새를 보면서 제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런 것이구나.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고라 같은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지독하게 이기적이죠. 자기만 알지요. 이중적이지요. 욕심투성이지요. 게으르지요. 은밀한 죄의 덩어리죠. 그랬던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혼자서 못 해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까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를 주일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흩어지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배드리러 잠깐 오신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손과 손을 맞잡을 성도들이 필요하다고요.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날마다 서로 열어놓고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온을 향한 순례길을 서로 확인하고 사는 것. 진짜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혹시 가다가 쓰러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으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시온의 대로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지만 정말 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오신 것, 예수님 생명으로 제 안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